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돌봄을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 양육에 큰 보탬이 되는 언제나 돌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10개 사업이 시행 중인데 그중 3개 돌봄 현장에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쌍둥이 손녀를 돌봐주고 있는 송성희 씨. 딸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월말을 뭐 맞춰서 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도 또 못하겠고. 지금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며 할머니와 엄마 모두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화성,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으로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선정되면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 접수를 시작해 사업 시작 두 달여 만에 벌써 3,02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초등생 부모들은 방학 기간 아이들 끼니가 걱정입니다. 일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새끼를 다 챙겨주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고 돌아서면 밥 시간, 돌아서면 밥 시간이라서. 이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응이 좋아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기존 23개 시군에서 올 여름방학부터 3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초등 돌봄 시설인 학교 돌봄터에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올 여름방학에는 총 30개 시군 7,900여 명이 방학 중 행복밥상을 이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나 돌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부천, 남양주 등 도내 5곳에서 운영 중인 언제나 어린이집인데요.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주야간 운영되고 시간당 3,000원을 내면 필요한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부처에 언제나 어린이집이 원하는 시간대에 맡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는 이외에도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언제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내 육아 양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사업이 올해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